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레 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리 왜 이렇게 길어?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 들리세요? 자, 오늘. 네, 5번 레미님. 안녕하세요. 체리블레스 레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레 체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리블레 보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리블레 메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리블레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쪽 네 명? 응. 우리가 1, 우리가 1번. 나는 1번. 나가면 2번. 맞아. 말. 안녕하세요. 체리블렛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거든요. 이름도 없던 13번. 이름 있는 체리블렛 메이 지지벌입니다.
아예? 뭐래? 하고 있어요? 어? 시작했대요. 시작했대요. 네, 지원이가 오늘 못 왔습니다. 지원이가 어쩔 수 없죠. 없이 해야죠, 그렇죠? 네. 지원 씨 물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지원이 무릎은 제가 치겠습니다. 지원 씨 물은 성격이 어때요? 지원이 성격은 네. 좋죠. 좋다. 네, 좋죠. 여기서 지원 씨 얘기 마무리하고요. 네. 이 자리 제가 잘 있었어요. 아, 네. 팬들이 못 와요. 우리 라이브 나간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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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와주신 팬들도 못 보세요. 네. 웃고 체리블렛 예능 기계만큼 잘 살려가지고 네. 분량 많이 뽑아주세요. 네. 우리는 왜냐면 또 길게 뭐 분량 많이 나오면 또 2주 할 수도 있어요. 3주. 네. 3주. 네. 네. 아는 게 있어도 약간 교묘하게 모르는 척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답이 나와도 모르는 척. 네, 네. 2주를 노려보자. 2주를 노려보자. 2주를 노려보자. 오늘 목표를 말해. 안녕하세요. 뭐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요? 저희 늘 한 주만 했는데 오늘 2주 분량 노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 분량을 그렇게 말해줘버려. 자, 그래서 곡 속에 누가 해줘요? 아니에요. BGM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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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속에 누가 해줘요? 아, 곡 속에. 네, 저요. 알겠습니다. 이거 포인트 안 아, 이 소리가 지원 씨의 소리였나요? 굉장한 듣는. 지원이가 요즘 BGM 만들고 있거든요. 체리의 색깔인가? 정말 강렬한 거지? 모두 소리입니다. 이쯤 되면 완전 모두가 보라씨가 왼쪽으로 조금 더 이쪽으로요? 미치겠네. 엄청 티나. 예쁘다 언니. 체리의 강렬함과 체리의 상큼함과 총알의 강렬함. 체리님요? 저요? 네. 이쯤 되면 모두 직접 알아서 쓰는답 하게 된. 맞출 친구 또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카메라 레코딩 다 확인해 주세요. 부산 브라토. 이름 표. 마이크 머리카락이 안 닿게. 네, 네. 살짝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진행드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 모두 직접 가서 스탠드. 어? 강아지. 우리 정규직이 얼마나 남았어요? 뭐 이미지. 아! 정규직. 네. 와. MC 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잠깐 잡아주시고. 네. 브레이크 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원이가 이따 그 말 해줘도 될 것 같아. MC가 노리고 있습니다. 하면 아 네. 언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만들어 다음에 언젠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 그러길 노려보자. 너무 예쁘다. 대박인 것 같아. 저 가운데. 진짜 예뻐. 잠깐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나오고. 진정시키고 있어. 진정, 진정. 그치, 그치, 그치. 그거지. 아이돌 체리 나와야지. 아, 체리분들 오셨습니다.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멘트 하나만. 네.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네. 체리 씨하고 세 분은. 네, 네, 체리. 네. 팩트인 네. 이쯤 되면 우리 모두 모두 왼쪽과 아랫사람인데 뿅. 맨 처음에 렛츠플레이 체리블레만 카메라 2 보고 하시면 네, 네. 인사만
아이돌 체린이다. 아이돌 체린. 아이돌 체린. 아이돌 체린이다. 아이돌. 밖에 목소리 나가요 혹시? 나가요? 오케이. 아, 네. 네. 들리긴 했어요. 어디선가. 그 준. 어. 맞죠. MC 준님. 맞아요, 맞아요. 맞죠? 갑자기 왜 갑자기 주인공으로 물어볼까요? 뭐 이거 약간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혹시 이름 도를 아세요? 엄청 우스스럽게 혹시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하나 했어? 혹시 진짜 이상하긴 하다. 우리 다 집중해서 그 말해요. 혹시 아니야, 나 그냥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 집중. 누가 불쌍해 물어보니까. 어, 제일 웃어야지. 아니, 진짜 네 번 네 번 나오는 사람 많이 없는데. 아, 진짜요? 네? 네 번 나왔으면 좋겠다. 세 번 세 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나왔어. 네, 또 나오지 않을까. 이제 힘들어. 선풍기. 가겠습니다. 하이 우리 아 슬레이트 잠깐 잡아주시고 슬레이트 칠게요.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이스. 잘해봅시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일찍 내면 왼쪽 거 알아서 스탠드 하게 되면 체리블레 끝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 오늘은요, 체리의 상큼함과 총알의 강렬함을 모두 지닌 분들이 함께 할 텐데요. 이쯤 되면 우리는 눈치껏 알아서 스탠드업 하게 되는 체리 블랙과 함께 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 플레이 체리 블랙! 안녕하세요, 체리 블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체리블렛이 드디어 세 번째를 이렇게 고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뭐 오면 좀 마음이 편하죠? 네! 집이에요. 아, 집이에요? 네. 아니 아까 갑자기 오더니 여기 침대 갖다 달라고. 페이스타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맞아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최고. 우리 체리블렛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늘 올 때마다 아주 항상 난장판이었잖아요. 오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오늘 지원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원 씨가 MC 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나한테 어제 우리 또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네. MC 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팩트인스타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저를 불러주세요. 아까는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제 혼자 한다고 하네요. 네. 아니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네.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컴백이에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좀 이미지의 변신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네. 상큼하고 좀 귀여웠던 이미지라면 지금 강렬한 이미지로 들고 왔는데 무릎을 탁 치고 어떤 곡인지 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디지털 싱글 무릎을 탁 치고는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이 분위기를 즐겨보자라는 곡인데요. 엘리제를 위하여를 샘플링한 곡으로 되게 중독성이 강한 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때? 이번 컨셉 좀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약간 말이 늦은 것 같은데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라고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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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합시다. 누가 제일 개인적으로 이 컨셉에 잘 어울리는지. 하나 둘 셋. 오늘 약간 혜윤 언니가 좀 바지가 되게 멋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멋있는 바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바지 너무 화려해요. 제일, 그럼 혜윤 씨가 제일 많이 어울린다는 표현인가요? 네. 그래요 혹시? 날마다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날마다 바뀌어요. 그 의상마다 메인이 네. 바뀌어가지고. 오늘 한번 바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와. 오늘 바지의 일단 컨셉은 통풍인가요? 아니면? 통풍. 이거 춤추면 땀 많이 나니까 네. 통풍 네. 잘 되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쉽게 우리가 아이돌끼리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네요. 자, 이번 컨셉을 좀 저번과 다른 컨셉이 됐는데 이런 좀 강렬하고 에너지 있는 컨셉을 좀 기다려온 멤버가 누구예요? 저희 모두 이런...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모두 기다렸다. 이런 네. 컨셉이 나오길만. 다들 여러 가지 컨셉 시도해보고 싶었어서. 네. 그럼 다음에 혹시 도전하고 싶은 컨셉도 있어요? 다음에는 또 안 해본 컨셉으로. 안 해본 컨셉 중에서는 뭔가 체리블렛 다운. 네. 체리블렛 다운. 여러분 글로 적어주세요. 체리블렛 도전할 수 있게 한번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아주 멋진 포인트 안무가 있다고 하는데 예! 네! 네, 저희 체리블렛의 무릎을 탁 치고 포인트 안무는 저희가 블랙 무드로 업데이트한 만큼 블랙 패치 춤이라고 작명을 했는데요. 노래 가사처럼 무릎을 탁 치고 스탠드업, 아니 핸즈업 하면 되는 춤입니다. 그래서 저의 체린 씨와 레미 씨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보여달라고 말도 안 다 보여줘요. 너무 좋아요. 시작! 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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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없어. 무릎을 탁 치고 핸즈업, 눈치껏 알아 스탠드업. 아니 요즘 또 이 노래 챌린지가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챌린지 한번 누가 또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네. 또 그거 제가 한번 뽑아주겠습니다. 그 저 제 눈을 피하시고 있는 네. 보라 씨랑 네. 그리고 여기 오늘의 멋쟁이. 오늘의 메인 언니 이렇게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짝꿍이었거든요. 네, 또 둘이서 찍었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살짝 불러주면서 해주세요. 귀여워. 시작이 뭐였죠? 시작이 무릎을 탁 치고 시 따라라라라라 무릎을 탁 치고 수입니다. 아 이게 체리블렛의 무릎을 탁 치는 노래인데 혹시 알아요? 아 이쪽이에요 저. 따라라 아니에요 따라라 무릎을 탁 치고 핸즈업.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왜냐면 그 다 왜냐면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왜 중요한지 알아요? 지금 제가 배워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면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 하면 절 쳐다봐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날 보면 어떡해요? 저희가 약간 석상으로 배워가지고 석상으로 나와서 할게요. 이게 좋은 예 잘못된 예. 따따라라라라라 무릎을 탁 치고 아, 저는 인터넷으로 배울게요. 네. 내 무릎 치면 언니 알았죠? 잠깐만요 언니. 언니. 제 무릎 치면 돼요? 네네. 바꿔야 돼요? 무릎을 탁 치고 핸즈업. 눈치껏 알아챈다. 돌아? 많이 뭐해. 부릉부릉 시동 갈게. 무릎을 탁 치고 핸즈업. 눈치껏 알아챈다. 많이 뭐해. 부릉부릉 시동 갈게. 무릎을 탁 치고 핸즈업. 네. 아, 어쩌면 이게 포인트 안무의 집합인데 오늘 이거 제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 진짜? 네. 이게 쉽지 않네요. 이거 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아, 그러면 우리 메이 씨가 한번 알려주세요. 아, 네. 뭐 파트너로. 근데, 네. 파트너로. 근데 잘 맨날... 알려주시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좀 많이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자, 네.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주세요. 나가요? 알겠습니다. 드르드르드르르 하면은 네. 예, 무릎을 주세요. 주세요. 제가 쳐보겠습니다. 네. 무릎을 탁 치고 핸즈업. 손을 들어요. 짠. 눈치껏 알아서 스탠드업. 와!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다 해본 거라서 여기를 한번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네. 주세요. 오늘 되게 뭔가 스파르타네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 따라라라라라라 무릎을 탁 치고 핸즈업. 딴딴딴 눈치껏 알아서 스탠드업. 여기까지 좀 더 한번 배워볼까요? 더 배워야 되나요?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잘하셨어. 아,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낌이 있네요, 다. 아~ 더 길어졌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함께 무대를 하면서 팬분들이 아 이런 부분도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멋진 안무나 포인트들이 있는데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누구의 표정이나 아니면 또 어떤 킬링 파트나 레미의 출렉 커먼. 네. 아, 출렉 커먼. 출렉 커먼.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나와서. 네. 어떤 부분인지. 와. 앉아서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 네. 네. 혜은 언니 파트 다음에 네.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about me 함께 춤을 출래, 출래, come on. 오, 이런 포인트가 또 있고요. 네. 네, 또 다른 포인트 있을까요 혹시? 그 저희 안무가 계속 쉴 틈이 없지만 브릿지에선 진짜 숨도 못 쉬고 숨을 참고 쳐야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브릿지가 엄청 바빠요. 그래서 네. 그 퍼포먼스 위주로 봐주시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앉았다 일어났다가 뛰었다가 네. 발차기도 발도 차요. 네. 발차 때 되면 저희가 표정이 누구의 표정이 제일 기억에 남는 표정 있어요 혹시? 힘들어가지고 네. 이게 표정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 저는 일부러 윙크를 한 줄 알았는데 힘들어서, 힘들어서. 저절로 윙크가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있군요. 네. 저절로 윙크가 되는 안무들이 있었습니다. 자 혹시 노래도 있어요? 혹시 제일 딱 중독성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리 당연히 뭐 탁 치고 핸즈 윙크 그런 부분이 제일 마음에 네. 들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 코너에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많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풀기 코너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단체로 무대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무대를 한번 하 네. 노래 혹시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네.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아, 이 부분부터 나옵니다. 네. 뒤에 의자 조심해야 돼. 같이 의자 있어서 너무 뒤로 올까요? 가도 될까요? 네. 자. 제가 안무를 배워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안무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음악 주시죠. 무릎을 탁 치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봐야겠는데 그 전에 몸풀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몸풀기 코너의 제목은요. 체리블렛의 눈치껏 알아서 스탠드업 시간입니다. 자 뭐 눈치껏 알아서 스탠드업 뭘 것 같아요? 눈치게임이에요. 눈치게임? 맞아요.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게 다 하네요. 네. 자 눈치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눈치게임의 승리의 조건은 뭐죠? 걸리면 안 되죠. 네. 두 명이 동시에 말하거나 세 명이 동시에 말하게 되면 걸리는 게임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쭉 보세요. 우와. 벌칙. 우와. 이거 벌칙이에요? 벌칙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핸즈업 할 때 보시고요. 자 이거 차고 말해드릴게요. 뭐 자유롭게 이거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 구호는 이렇게 할 겁니다. 무릎을 탁 치고 핸즈업, 눈치껏 알아서 스탠드업 할 때 이제 앉아서 일어나면서 1, 2, 3, 4를 외쳐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보여요. 자유롭게 장갑을 골라주면 돼요. 어서 빠르게. 취향이 많이 취향이 다르네요 다들. 이 취향은 그래도 왜냐면 색깔, 색깔. 네, 좀 중요해요. 왜냐면 한쪽만 끼기 좀 그렇잖아요. 네, 장갑이 있으니까 이쪽에 좀 필요하죠. 예쁜 초록색 좋아요. 팬들이 언니 선물로 많이 주잖아. 빼주시고요. 귀여워. 악수. 자 이제 우리가 나와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런 정도의 장갑을 꼈습니다. 이제 일렬로 서서 일렬로 서서 자리에 앉을 겁니다. 앉아서 제가 노래를 부를 동안 리듬을 해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리듬을. 무릎을 탁 치고 핸즈업. 눈치껏 알아서 스탠드업 하면 맞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요. 재밌었어.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영어로 하는 거예요. 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영어로 하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자, 꼴찌가 뭐 한 명, 두 명 정도 나오겠죠. 네. 그럼 저희가 우리 매니저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개인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상의를 하는 꼴등에서 상의를 하시는 네. 저희랑 상의를 매니저님 상의했어요. 맨 꼴등 걸린 사람이 한 명, 두 명 정도는요. 아, 커피를 쏘는 그분의 거. 카드로 커피, 음료를 쏘게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자, 무릎 탁 치고 일어나는 거 알죠? 네. 네. 해서 하면서 리듬 잘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 아, 원. 아, 원, 투, 쓰리, 포. 무릎을 딱 치고 hands up. 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스탠드업 할 때 일어나야죠. 아, 네. 경고예요. 네, 영어로 했어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네. 네. 자, 갑니다, 다시. 자, 무릎을 탁 치고 hands up. 눈치껏 알아서 스탠드업. 4가 3명입니다. 4명이에요. 네. 어, 서 누구 있어? 네. 2명, 2명. 뭐라니? 3명 아닙니까? 언니도 3명이에요, 3명, 3명. 자, 우리 첫 번째 연습 게임을 한번 하면 될까요? 연습 게임으로. 네. 아니, 이거 카드 걸려있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카드 걸렸다니까 정색을 하네요. 자, 앉아서. 이제 봐주는 거 없습니다. 네. 봐주는 거 없어요. 갑니다. 아, 진짜 안 봐준다. 화이팅. 진짜 큰일 났어. 기다려라. 신중해요, 기다려. 지금. 기다려. 리듬 살 준비하고요. 무릎을 탁 치고 hands up! 눈치껏 알아서 스탠드 업! 1, 2, 3, 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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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보라. 5가 아니라. 아, 걸린 사람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와. 우리 두 분 나오세요. 여기서 정말 승자가 누군지 아세요? 메이입니다. 아, 진짜. 와, 메이 이러고 있다가 이겼어요. 존중하면 못하면 승리한다. 맞아. 자, 우리. 두 분의 아, 누구의 카드로? 카드로 맛있겠다. 저희가 맛있는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 한번 주문 받아볼까요? 와, 네. 맛있겠다. 자, 두 분이 사는 거니까 메뉴판 네. 맛있겠습니다. 한 번씩 골라주세요. 네, 편하게. 뭐가 제일 비쌀까? 뭐가 제일 비싸? 이렇게 들어줄게요. 너무 비쌀까? 본인의 이름 말하면서 메뉴 말해주세요. 네. 나 저번에 근데 먹었었잖아요, 우리. 네. 네. 맛있었던 게 뭐였죠? 아유. 혜윤이 얼굴이 주먹이 얼굴만 하네요. 우와. 맛있겠다. 전 녹차 플래티노. 혜윤 녹차 플래티노입니다. 보라 딸기 주스예요. 딸기 주스 없는데? 딸기 과일 주스. 딸기 과일 주스. 아. 저 홍시 과일 주스. 저는 골드 키위 과일 주스요. 딸! 이름 얘기해 주세요. 딸기 과일 주스요. 네. 메이. 아, 딸기. 메이 홍시 과일 주스요. 유주 딸기 요거트 플래치노요. 체린 딸기 과일 주스요. 지원 딸기 주스요. 어, 나 고민된다. 딸기. 혜윤 언니는 그냥 셀카 찍어요. 리트로 커피. 딸기 쉐이크요. 레미 딸기 쉐이크요. 언니 이거 맛있어요. 요거트 플래치노. 아, 지원 딸기 쉐이크요. 두 개 먹는데요. 아니, 바꿀게요. 쉐이크. 저번에 먹은 다 맛있었어가지고. 아니 언니. 그러면 추천 메뉴 받아볼래? 녹차 플래치노 추천 메뉴 뭐였어요?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이요. 따뜻한 물이요. 추천은 따뜻한 물이에요. 아, 얼른 골라주세요. 먹겠습니다. 녹차 플래치노. 녹차 플래치노 먹는데요. 한 입만. 네, 감사합니다. 아, 한 입만. 자리해 주시고요. 빵. 이거 장갑은 이제. 장갑 혹시 걷어야 되나요, 피디님? 네, 장갑 걷어주시죠. 한 번 쳐봐도 돼요? 체리 딸기요. 이거 왜 때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설거지하다 왔어. 들어주세요. 메뉴 들어주세요. 네. 오랜만에. 메인 홍시 주스, 유즈, 딸기 플래치노, 딸기 요거트 플래치, 딸기 쉐이크, 지원 딸기 쉐이크, 네. 유즈 딸기 요거트 플래치노죠? 네. 야. 레미 딸기 네. 쉐이크 레미요. 네. 이제 누구 지갑으로? 그거 이제 카드 뽑기 아, 하시겠죠? 아, 재밌겠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아, 두 분의 지갑을 아~ 따는 걸로? 다행이네요, 한 명 안 걸려서. 네. 와. 자, 그러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7명 건데. 네. 자, 팩트니스타에 오면 꼭 거쳐가야 할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체리블랙과 함께하는 멤버 체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멤버 체인지 뭐 팩트에서 많이 나와봐서 알겠지만
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네. 오. 정말 벌은 뭐 말투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떨린다. 통을 주시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 그 사람으로 계속 변신해서 변신해야죠. 쭉 하면 되는 그럼요. 거죠? 와. 어렵다.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 저희 이런 거 옛날에는 못했는데 네. 지금은 진짜 잘해요. 알겠습니다. 자, 골라볼게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직 피지 마시고요. 아, 저는 그냥 지금부터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와, 아, 지금부터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요? 알려드릴게요. 아, 네. 재밌겠다. 성격 끝. 감사합니다. 안 보여. 아싸! 하나, 둘, 셋! 본인이 안 걸리네요. 자, 이렇게 표시들 해보겠습니다. 아, 재밌겠다. 어, 이름표가 있네. 우와! 우와. 자, 할 수 있어요? 네. 언니! 유준이 언니! 어! 네. 양갈래를 못 봐야 되는데, 보러. 벌써 시작하겠어. 어떡하지? 키는 클 수가 없는데.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지고? 아 진짜 너는 거기 제일 좋아해. 엄청 좋아해. 이거는 제일 좋아. 메이 방금 와. 시작. 아, 아, 너 메이가 메이야 너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나 진짜 맨날 레미 걸려. 그냥 여기 물 있으면 내 바람대로 됐어. 진짜 어이없어. 아 진짜요? 네. 위에 아, 이름표가 보이게. 아. 그, 그 위에 여기 달린 거. 아, 이것도 보이게요. 감사합니다. 혜윤이, 채린이. 이거 빨간색 이름표 보이게 해줄래? 오, 대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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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치즈볼 먹고 싶어요.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리블랙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먼저 맏언니가 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Let's play 체리블랙. 안녕하세요. 체리블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맏언니 기분이 어때요? 오늘 이렇게 세 번째로 팩트인스타에 왔는데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네. 재밌게 촬영해보겠습니다. 아, 아니, 그동안 안 본 사이에 외국에 오래 있었나봐요. 네, 외국에 굉장히 오래 있었나봐요. 발음이 막 너무나 이제 또 글로벌해졌고, 더군다나 키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키가 처음에 네, 컸습니다. 네, 아, 알겠어요. 오늘 각오 한마디 좀. 네. 네. 혜윤 언니로서 열심히 파이팅. 어, 알겠습니다. 언니 귀엽다. 네. 어. 왜 그래요, 보라? 무슨 일이죠? 아, 저는 토깽이 보라입니다. 아, 저는 근데 양갈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갈래로 했습니다. 보라예요. 저는 갑자기 그냥, 왜 그러고 있어요? 물어봤는데 토깽이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네, 토깽이 보라입니다. 네, 저는 체리블렛 메인 보컬 토깽이 보라입니다. 네, 알겠어요. 메이 왜 이렇게 얼굴 빨개져요? 메이 왜 그래요? 토깽이 아, 치즈볼입니다. 치즈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아, 발음. 어, 발음. 치즈볼이 너무 먹고 싶어요. 치즈볼 사주세요, 언니. 오, 누가 누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분씩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체리블렛의 뉴 체리블렛인 것 같아요. 뉴 체리블렛의 한 명 한 명의 우리가 매력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체리블렛의 긍정. 오, 이런 긍정이에요. 체리블렛의 파워 긍정 소금 체린입니다. 파워 긍정 소금 체린. 소금의 체리블렛의 소금 체린입니다. 이름을 잘해요. 네, 체린 아직 했어요. 어, 그래요. 네. 자, 우리 체린. 어, 네. 체리블렛의 소금 같은 존재 맞아요? 네. 왜요? 지원 언니가 저. 아 맞아요. 지원 언니가 연습생 때 네. 어, 팀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지어줬어요. 아, 저한테. 네. 그렇구나. 아, 머리색도 염색을 새롭게 했네요. 맞아요. 원래 염색 안 했었는데 네. 이제 네 체린이라서 네. 네 해봤어요. 체린 언니가 씨름을 진짜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8초 만에.
8점 안에 네. 실물 젊은 분들 이렇게 하시죠? 네네. 할 겁니다. 아 근데 어 좀 룸메이트가 네. 누구랑 같이 있어요? 채린이가 네. 어 지원 언니랑 너랑 뭐가 지원이잖아요. 언니 언니가 지원이잖아요. 저랑요 메이랑 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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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랑 같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보라 유난히 귀엽네요. 뽀야 네. 뽀야입니다. 자 우리 보라랑 지원 씨. 뽀야입니다. 어 우리 채린이 어떤 사람 어떤 멤버고 어떻게 좀 방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해주세요. 지원 씨요? 아니 채린 아니 지원이랑 채 어떻게 채린이 아, 어떻게 지내요? 아, 그 침대가 이렇게 네. 있는데 어 2층 침대 1층 침대 지원 언니가 1층에 있고 어 제가 2층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저랑 채린이 언니랑 날마다 맨날 배그해서 치킨 꼭 먹어야 돼요. 아 배그를 맞아요. 한다. 맞아요. 잘하는 편인가요? 네 어, 엄청 잘해요. 채린이 언니가 좀 잘해요. 어. 채린이가 잘하는 게 좀 신기하네요. 아 근데 사실 네. 제가 제일 잘하는데 요즘에 네. 조금 귀찮아가지고 네. 아 나 지원이 언니가 제일 애들이 잘하는데 조금 못해서 사실 네 채린이가 게임을 잘한다는 사실이 좀 약간 어이가 맞아요. 없다 좀 이렇게 그래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채린이한테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게임 구모 아닙니까? 아. 이 팩트인스타에 정말 증명이 됐습니다. 아. 어, 이름하여 그때 우리 녹화할 때 체린 효과라고 불릴 만큼 네. 체린이가 게임 구멍으로 저희가 판정이 났었는데 요즘에 좀 실력 많이 늘었어요? 네, 저희 우리 방송용으로 그 모바일 총게임이라고 설마에서 한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저랑 체린이 언니랑 날마다 모바일 총게임을 꼭 해야지 잠을 잡니다. 어. 치킨을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잘 하는 편이에요? 네, 어. 제가 좀 엄청 잘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이겨내고 있어요. 이겨내고 있다. 네. 사실 채린이가 게임을 잘한다는 것에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날 팩트인스타에서 녹화할 때 채린이가 거의 모든 게임에 패배를 하면서 체린 효과라고 불릴 만큼 게임을 못했었거든요. 요즘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저 총 게임은 좀 잘해가지고 어. 그런 다른 게임을 못하는데 네. 그런 총 게임은 총 게임을 잘한다? 네. 이를 어쩌죠? 총 게임은 없고요. 그래서 채린이가 좀 비슷한 게임을 준비는 했어요. 오~ 네. 무언가 공격하고 막는 게임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채린이랑 아! 할 수 있어요. 채린이랑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준비해 주시죠. 아! 와! 와! 아이고! 어, 재밌겠다. 자. 순발력이 굉장히 필요한 게임. 굉장히 필요하죠. 채린. 네. 딱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느낌만 하고 생각만 하고 네, 있어요. 어떻게든 네. 막아보겠습니다. 어, 알겠어요. 와, 뒤에 한 번 넘어갈게요. 네. 자, 어, 이건요. 여기 나, 다 이름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뿅망치입니다. 이건 공격하는 걸까요? 수비하는 걸까요? 공격! 그쵸, 이걸로 공격하면 큰일 나겠죠. 수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채린이가 대결할 상대를 지목해 줘야 돼요. 누구랑 대결할 건지. 지원 언니랑. 어, 지원 언니랑. 네. 내가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데. 자, 서주시고요. 자,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채린이한테 지목을 받았습니다? 아, 좀 사실 채린이가 게임을 많이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네네. 열심히 해봐, 채린아.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룰에 대해서. 먼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고요. 이기면 뭘 들어야죠? 뿅망치. 아닙니다. 오늘은 이기면 수비를 하는 거예요. 이기면 이긴 사람 이걸 들고 진 사람 뿅망치로 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린아 화이팅. 지은 언니한테 이길 거. 자 일단은 뭐 서로가 이제 가격을 할 텐데 서로 한 마디씩 하세요. 지은 언니 제가 게임을 잘 못했었지만 이제 지은 언니한테 이길 거니까
소금이 될 거예요. 소금이 될 거예요. 짠맛을 보여주겠다. 네. 지원 씨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었어요, 평소에? 지원 언니, 총 게임 지원 언니보다 이제 제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평소에 우리 채민 씨한테 할 말이 있었나요? 서운했던 거나, 네. 지금 나를 지목했어? 자, 지금 나를 지목했어? 네. 나 유지 못하고. 자, 이제 지원 씨예요. 네, 지원 씨. 네.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나를 지목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한 번 더 한 번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세 번 갈 거예요. 세 번.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빠르게 합니다. 자. 고민을 하면 눈치 보면 안 돼요. 이기면? 네. 이기면? 아니죠. 이기면. 아, 이기면. 네. 이기면. 체리나. 체리나. 지원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갑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쳐야 돼, 쳐야 돼, 쳐야 돼. 다행이에요. 방금 지원이가 이거 들려버렸거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네. 자, 가위바위보! 자, 오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체리 혹시 다른 분, 다른 주연자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레미랑, 아니면, 네. 레미랑 하고 싶어요. 아, 레미랑. 네. 아, 레미 언니랑 하고 싶어요. 네, 레미 언니랑 한 번. 혹시 이유가 있어요? 게임이 요즘 그 총 게임이 네, 이제 시작했는데 네. 저보다 레미언니가 못해요. 아, 못한다. 평소에 게임 센스가 나보다 없다.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미는 어때요? 체리가 좀 게임 센스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실래요? 갑니다. 자. 저 유주 의자가 뜨거운가 봐요. 여기 혼자 유주 의자 뜨거운 것 같아요. 갑니다. 가위바위보! 아, 이긴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막아야죠. 레미한테, 세미한테 때리세요. 자, 이긴 사람이 막는 이긴 겁니다. 사람이...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뒤로 가? 이기면. 무서워.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가위바위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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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레미 언니. 레미 씨,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잡아요, 이거를. 가위바위보. 자, 다시. 그게 아니라 손을 너무 떨어요. 자, 가위바위보. 네,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뽀얀데요. 네네네. 저 유주 언니랑 해보고 싶어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뽀짝뽀짝. 공부하게 있는데, 왜 뽀짝뽀짝 하면서 걷는 거예요? 제가 톡갱이 뽀야거든요. 그래서 네. 뽀짝뽀짝하게 걷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트예요. 근데 혹시 둘이 개인기라로 나온 건지 이거라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준비해 주시고요. 갑니다. 서로 이제 강렬하게 때릴 건데 서로에게 한마디 하시죠. 아, 유주 언니구나. 유주 언니. 멍멍. 뭐 해야 되지? 강아지 이제 끝났어요. 물어버리겠어.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이겼죠? 게임이 아니라 저 진짜 폰 잡는 줄 알았어요. 폰을 잡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폰 잡는 거 아니에요. 진정. 폰 잡는 거 아니에요. 정국이다. 이긴 사람이 막는 거. 이긴 사람이 막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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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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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가위. 아, 죄송합니다. 가위. 바위. 보. 아, 가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뽀짝뽀짝. 자, 재밌었다. 뽀짝뽀짝. 아, 저 오늘 보라 왜 이렇게 웃어요, 메이? 보라 열심히 게임했는데. 아, 멍멍이. 아니, 오늘
되게 우리 토끼행이가 너무나 무서운 게임 실력을 봤어요. 냄비를 들고 네, 사람을 때리려는 모습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네. 가도 될까요? 네. 근데 이거 어렵다. 지면 때리는 게, 그렇죠? 네. 계산하느라. 어때요? 옆에서 계속 누가 봐도 유준데. 아, 유준이야 지금 약간 좀 흥분돼 있어. 흥분돼 있다. 진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요즘 울어요. 그만하라고. 사인 주시면 가겠습니다. 보라야. 보라야. 네. 진행하겠습니다. 채린, 다음은 노래 해야 돼요.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채린 아직 안 끝났다고. 아. 한 파트가 아직 안 끝났다고. 시작해도 그럼 이거 어떡하지? 보라, 유주 언니 보라 해줘야 돼요. 유주 언니 보라 말려야 돼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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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이거 가. 아 진짜. 아 밖에 촬영하고 아무튼 뭐 하고 있나 봐. 그러지 마요.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 근데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린의 아주 날카로운 공격성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체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체린이요. 시름이요. 씨름이요? 힘! 힘! 파워 씨름! 파워 댄서! 맞습니다. 그래서 체린 하면 또 춤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댄서의 진가를 한번 이 자리에서 보여주셔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체린이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네, 앞으로 나오셔서요. 저희가 음악을 드리겠습니다. 형의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체린이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프린처가 체린이네요. 네, 체린 스타일이죠, 체린 스타일이죠. 프린처 스타일이죠. 자, 앞으로 살짝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체린이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음악 준비됐나요? 자, 음악 주시죠. 강렬한 비트 흘러나오네요. 와, 미칠 것 같아. 너무나 멋진 춤을 보여줬는데 유주 씨가 나와서 그냥 머리 나갔어요. 네. 멤버가 보... 아 제가 아니라. 네 보라 보면서 어땠어요? 유주 언니가 좀 진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체린 브루스의 파워 긍정 소금 체린과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체린 브루스의 순정. 청순 닭발 에너지 지원입니다.
자, 체리블렛 청순 닭발. 이거 무슨 뜻이죠? 제가 닭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또 청순하고 하니까 청순 닭발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부른 거예요? 뭐 많은 분들께서 제가 또 청순하다고 하고 또 저도 제가 청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닭발이라고 지었습니다. 유지 가만히 계세요. 자, 우리 지원 씨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지원 씨는 어디가 제일 본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다? 전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일 예쁠 때는 언제예요? 무대 위가 아니지 않나. 저는 항상 예쁘. 아니, 저는 항상 예뻐요. 항상 예쁘다. 네. 특히 무대에서 무릎을 탁 치고 할 때 항상 예쁩니다. 특히 지원 씨가 지원 씨만의 또 표정이나 포즈가 있을까요, 혹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지원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부 관리에 무척 열심히 힘을 쏟는다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죠.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네. 우리 지원 씨만의 피부 관리 비법 좀 루틴을 좀 알려주시죠. 피부 관리 루틴. 저는 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팩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기초도 뭐. 뭐뭐 바르죠, 유지 언니? 제가 뭐뭐 발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선크림이랑. 선크림을 잘 발라야 돼요. 이게 피부에 좋아요, 그래요. 누구나 아는 소리를 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선크림 바르고요. 일단 그럼 이렇게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집에 딱 들어왔어요. 네. 뭐, 딱 뭐 해요? 어떻게 좀 관리를 좀 하세요? 집에 딱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일단 누워요. 네. 눕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원이 바로 눕고요. 지원이가 그다음. 옛날 지원이가 아니어서 요즘 그냥 안 하더라고요. 잘 피부 관리를. 피부 관리 루틴은 뭐 스킨을 바르고 그다음에 자요. 스킨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고 선크림 잡니다. 바르고? 바로 잠자요? 네. 네. 아, 가끔 팩도 하고? 네. 유주 이상해요. 유주언니. 아, 유주언니 그만해요. 자, 지원 씨가요. 데뷔하기 전에 바로 CF로 얼굴을 널리 널리 알렸습니다. 네. 벌써 왔나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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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저 한 입 주세요. 네. 네. 얘기하면 루틴 지원 씨. 와. 언니 저 하는 것과 똑같아. 언니는 내 거 먹어. 아, 저거 뭐야. 아, 저게 뭐야. 바르고 바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바르고 뭐 바르고 뭐 해서 뭐 해서. 감사합니다. 딸기 요거. 저거 딸기 쉐이크인가? 이거 안쪽으로 줘. 이거는 뭐야? 딸기 쉐이크.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언니. 자, 다 드시면 그 테이블에 올려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원 씨가 추천하는 피부 루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죠? 네, 저는 스킨을 바르고요. 그리고 수분크림, 선크림은 필수로 꼭 발라요. 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디오니는 CF 찍나? 계속 말투가 왜 저러지? 맞아요. 지원 씨가 데뷔하기 전에 CF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걸 노리고 하지 않았나. CF로 얼굴을 알렸는데 그래서 그때 그 시절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 마이 갓. 화면으로 와. 만나보시죠. 와. 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어색하다. 나 아니 이제. 여기까지. 진짜 신난다. 아니 우리 지원 씨의 CF를 보는데 유주가 난리가 났어요. 아주. 네. 아유. 자 우리. 유주를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저때 촬영 때 어땠어요? 저때 굉장히 너무 특별한 기억이었고 딱 기억에 남는 게 뉴질랜드 밤하늘에 오. 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네네.
와 진짜 잊을 수 없는 했어. 맞아요 다 외웠어요 저도 다 외웠죠 아니 눈빛에서 너무 꿀 떨어지던데 그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어 꿀이 떨어졌다고요? 네 너무너무 이게 달달한 눈빛이 나오더라고요 박보검 씨랑 함께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선배님 멋있으셔가지고 선배님이 네. 너무 멋있고 네. 또 잘 챙겨주셨죠 네, 잘 챙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 표정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해요. 그 달달한 표정 있잖아요. 살짝만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전희언니랑 자, 한번 보도 그 연기 한번 봐야죠, 살짝. 네. 박보검 선배님 누가 해주시는 거죠? 아, 지금 화면에 있어요. 네. 화면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카메라 보고요. 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재회를 하는 장면이라고 네. 생각해주세요. 어, 한번 좀 어려우면 유주가 연기를 참 잘하거든요. CF 연기를. 어, 먼저 볼래요 한번? 어, 유주 언니 먼저 보여주세요. 어, 그래요, 보겠습니다. 아. 네, 자 카메라 보고요. 유주 언니 짱. 하이, 예, 네, 하이, 큐. 잠깐만, 스카이캐슬 같은데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죠? 딱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아, 이거는 컨셉인지. 이제 네. 어, 다시 만나는 네, 다시 장면이어서 좀 아련한 눈빛이. 눈빛으로 갑니다 오케이 교회인데 눈에 뭐 들어가 잘 배워주시고 아, 네, 어, 잘 배웠습니다 네, 본인이 했던 거니까 살짝 보여주세요 네, 아련한 눈빛 네. 하이 큐 너무 보여. 아, 아니, 그거 아련 아니에요. 그거 아련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오케이까지. 자 넘어가세요. 무대에서도 지원이의 미모가 언제나 빛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컨셉이 딱 맞는 걸크러쉬 도도. 박력 넘치는 표정 와. 세 가지를 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유주가 보니까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를 해줄 때까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유주한테 오케이를 받는 거예요. 먼저 걸크러쉬 표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오, 자 오. 하나, 둘, 셋! 오, 멋있다. 자, 통합니까 유주?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도도입니다. 도도한 도도. 포즈입니다. 포즈. 자 하나. 유주 언니가 도도 잘하는데 어떻게 하죠? 도도한 표정 갑니다. 하나. 둘 셋. 무릎을 치고. 유주야. 귀여운데요. 마음에 안 드세요 유주 씨? 네. 언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귀엽다. 다시 도도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이, 큐! 느린 노란 지겨워. 아. 왜 갑자기 말하고 혹시 괜찮아요? 아, 뭐 요정도면. 요정도면. 자, 세 번째는 이거 기대됩니다. 박력 넘치는. 와. 박력이 넘치는 표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이거 홈쇼핑 아니에요? 이 의자의 쿠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강력! 통합니까? 뭐 이 정도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지원 씨와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기대되는 분이에요. 누굴 것 같아요? 누구죠? 난가? 체리블렛의 최강 귀요미. 보라씨? 뽀야 그리고 도깽이! 보라야! 보라입니다! 보라입니다! 보라다! 자, 먼저 보라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세르브의 도깽이 보라입니다. 자, 어머, 애교도 그렇고, 애교 능력도 독보적이고, 또 취향도 독보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정확히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보라 뭐죠? 본인의 취향을 상의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보라가, 아, 메이야. 보라가 어떤 취향이었지? 작지만 무대에서. 아, 제가
조그맣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면 거대화가 되거든요. 어, 네네. 좀 무서운 거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치트키가 치트키가 네. 어, 거대화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사실 보라 씨 하면 평소에 리액션이 굉장히 많다고 풍부하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네.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요? 제가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와 이럴 때마저도 리액션을 한다. 보라의 말투가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아, 보라는 그냥 자면서도 혼자서 혼잣말 혼잣말 되게 하면서 혼자 웃고 막 가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아 보라 씨가 자면서 막 혼잣말을 하고. 아 자면서는 제가 과장한 것 같은데 그냥 혼자 말하고 혼자 네. 웃다가 자요. 리액션이 좀 풍부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 이거 무서움으로 빠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보라의 TMI 하나 말해 주시겠어요? 제 TMI는 저는 뭐야 TMI가 뭐야? 매일 TMI. 아, 저는 딸기에 빠져 있습니다. 딸기에 빠져 있다. 무대에서 우리 보라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고음을 잘하거든요. 네. 돌고래를 맡고 있습니다. 살짝 보여줄까요? 제가요? 네, 보라 씨니까요. 네. 아, 원래 잘하잖아. 네. 자, 하나, 둘, 셋, 넷. 이모님. 네. 지금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 하셨지만 네, 보라의 고음 파트를 한번 살짝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보라 하면 연기도 노래도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잘하죠. 보라 잘하죠? 연기도 노래도 잘하죠. 네. 정말 다재다능한 멤버인데요. 특기가. 프리스타일 댄스가 특기라고. 네, 보라 씨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을 탁 치고를 프리스타일 안무로 새롭게 만들어보는 건 여러분 어떤가요? 좋아요! 잘할 것 같다. 자 그러나 하나의 계속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원래 동작과 춤과 겹치면 안 됩니다. 어렵다. 본인 스타일로 완전 프리스타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은 보라 언니가 조금 긴장될 수도 있으니까 메이가 같이 해주면은 같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아 네. 근데 네. 유주 언니도 같이 했으면 좋겠대요. 전 혜윤 언니도 같이 했으면 나는 좋겠어요. 나는 싫어. 하라고. 자 그럼 모두 할까요? 네. 자 보라 언니, 메이. 보라랑 메이가 유주 언니는 안 해요? 전 뒤에서 추고 있을게요 이렇게. 유주 언니가 같이 해주세요. 자, 나와주시고요.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프리스타일이에요. 지금 정말 겹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음악 주시죠. 프리스타일입니다. 오늘 메이가 많이 긴장했다. 언니 이거 보라 언니가 잘하는데. 아니 메이가 잘하지. 자, 뭐 보라도 한번 다 얘기했지만 우리 보라의 제일 예쁜 때가 언제예요? 언제 제일 예뻐요? 보라가 생각해. 미치겠다. 저는 머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 저는 저 언제 예뻐요? 그런 거 안 할 때? 그런 거 안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라 씨와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만나볼 분은요. 이분도 기대가 되네요. 체리블렛의 도레, 도레.
도레미 랩입니다. 자, 우리 랩이 인사해 주시죠. 랩이 귀여워. 안녕하세요. 사차원 도레미 도레미입니다. 본인이 4차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4차원 도레미 도레미입니다. 라고 랩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요, 랩이? 잘 지냅니다. 네, 그렇죠. 랩이 대화는 변하지 않아요. 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요즘 혜연 씨가 랩이 한국 공부를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언니가 많이 도와주고 제가 많이 도와주고. 네. 네, 한국어를 잘 배우고 있어요? 네, 그냥 모르는 거 있을 때 잘 설명해주고 발음 같은 것도 잘 알려줘서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었어요. 한국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는 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특별하게 좀 배우고 있는 한국어 있어요? 요즘 네. 뭐가 있었죠? 최근 배웠던 거. 아, 레미야 헬로는 자주 쓰는 말 있잖아. 뭐가? 배고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같은 거 네. 배우고. 최근에 뭐 신조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신조어. 허당. 신조어가 아닌데요? 허당 누가 알려줬어요? 유주 언니가요. 아니에요, 혜론이에요. 요즘 네. 배운 신조어가 뭐가 있었죠, 채린 언니? 아마 레미가 허당을 요즘 어제 외웠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외웠던 것 같아요. 어제 이유가 어떻게 하다 그 허당을 알게 됐어요? 레미 언니가 어제 매니저님한테 갑자기 허당이다 하니까 네. 지원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허당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맞아요. 그거는 레미다. 아, 허당이 무슨 뜻이? 아, 그것은 레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번 아육대에서 네. 씨름을요. 캬, 네. 박수 한번 칩시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와. 아니, 힘들지 않았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네.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준비와 훈련들을 좀 했나요? 일단 연습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네. 체린 언니와 함께 네. 이렇게 연습실 체린 언니요? 네. 얼마나 어려진 거야? 네, 얘기해 주세요. 체린 언니와 함께 네. 네. 같이 이렇게 숙소에서도 막 한 것 같아요. 네, 탑과도 네. 듣고 네.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누가 좀 상대하기 제일 어려웠어요, 멤버들 중에서? 전 체린이가 네. 너무 힘이 좋아서 네, 서로 힘겨워합니다. 네, 저도 레미 언니가 힘들었어요. 서로가 힘들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좀 비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설명을 좀 해주시죠, 비법. 체린이 도와주세요. 네, 비법. 비법이 이게 자세가 네. 제일 기본적인 네. 자세가 중요하고 네. 이긴다는 기술이. 그 네. 마음이 중요해요. 네. 기부욕. 두 분이 해서 일어서 보여줄래요? 여기서 한번 어떤 자세로 하는지 한번 자세를 보여주시죠. 네. 자, 채린이가 잘 안 해요. 한번 같이 네. 설명해 주면서 네. 이렇게 하고 네. 오른다리 앞을 하고 무서워. 두 분한테 실용 교육을 드리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네. 잡고. 어떤 게 보이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네, 잘하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체리블렛의 쪼꼬미 맏언니 혜윤으로 갑니다. 쪼꼬미라는 단어를 제가 빼야겠어요. 네. 맏언니. 조금 많이 큰 제 맏언니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맏언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거막 여친 혜윤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좀 고민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멤버들 때문에? 고민은 없고요. 멤버들이 잘 해줘서. 네. 그렇다면 제일 그나마 조금 힘들게 하는 멤버가 누구예요? 우리 맏언니를. 이때 아니면 언제 말하겠어요? 나 아니야. 네. 누구죠? 아니에요. 딱 집어주시죠. 아니에요.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에요. 자, 혜윤 하나, 둘, 셋. 지원이가. 지원이가. 힘들게 한다. 자, 우리 혜윤 카메라 보고
지원이가 조금 뭘 힘들게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지원이가 약간 초크 예전 숙소에서 좀 많이 많이 밝아요. 많이 밝아요. 아, 많이 떠든다. 많이 시끄럽게 떠든다. 오, 그렇군요. 자, 우리 지원이 한마디 하시죠. 억울합니다.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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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어?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숙소에서? 저는 저와 그리고 메이도 같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쵸, 언니? 둘이 같이 뭐 밝은 거지. 아, 저기 우리 맏언니로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고막여친이라고 주셨는데요. 우리 고막여친 혜윤,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있을까요? 요즘 레미 언니 혜윤 언니가 뭐 아 레미야 혜윤 나 내가 뭐 그만하세요 레미한테. 그 언니가 알죠. 아 레미야 정말 좀 그래요. 그래 언니가 알죠. 아니, 언니 레미 뭐 들어요? 레미야 혜윤 언니가 뭐 듣지? 무릎을 딱 치. 아, 무릎을 탁 치고 옛날 노래 그러면 우리 혜윤이가 개인적으로 옛날 SES 앞열거리나 미녀 많이 들어요. 미녀. SES 선배님의 앞열거리나 네. 아리랑 선배님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고막여 친 만큼 우리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한 소절만 혹시 해줄 수 있나요? 무릎을 탁 치고 아, 뭐 편하게 아무거나 네. 기억나는 거 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거는 무릎 탁치고가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함께 춤을 출래! 와! 자, 아니 혹시 타이틀곡 말고 다른 노래를 네, 타이틀곡 말고 네가 참 좋아 타이틀이네요. 뭐가 있어? 뭐가 한국 노래 뭐가 있지? 저희가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약속이에요. 다음에 꼭 들려주십시오. 네. 자, 특기 중에요. 혜윤이가 좀 특별한 특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노래를 정말 슬프게 부르는 특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부르려고 했던 무릎을 탁 치고 슬픈 버전이 가능할까요? 슬프게 가능해요? 네. 자. 신경 쓰지 말아줘. 신경 쓰지 말아줘. 이 느낌이 좋아. 마이크 드리고요. 와. 화이팅. 언니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자, 백트 노래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 하면 되죠. 슬프게 아주 우울하고 슬프게. 네. 준비됐나요? 네. 네. 잠깐만요. 사인 주시면 할게요. 잠깐만요. 네, 가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줘. 이 느낌이 좋아해. 자, 혹시 다른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도전해 본다면? 레미 씨. 아, 그래요. 네. 네, 레미입니다. 네. 어디 할까요? 좋다. 랩 부분 슬프게 어려운데. 보라 좋아요. 네. 랩 부분 슬프게 한번 가겠습니다. 랩 버튼 댕. 어차피 오늘 밤은 넉담. 예. 죄송합니다. 아, 너무 슬프다. 진짜 오늘 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체리블렛의 비주얼 막내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죠? 누가 비주얼 막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비주얼 막내 메이입니다. 메이가 많이 작아졌어요. 자, 메이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막둥이 메이입니다. 네. 치즈볼을 좋아해요. 요즘 언니들의 예쁨과 사랑 많이 받고 있죠? 네. 누가 제일 메이를 잘 챙겨주나요?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멤버 언니들도 잘 챙겨주고 네. 유주 언니랑 혜연 언니도 잘 챙겨주고 레미 언니도 잘 챙겨줍니다. 메이는 보라는 잘 안 챙겨주나요? 같은 방 쓰고 있는 네. 유주 언니 같은 방 쓰고 있는 채린 언니랑 지원 언니랑 보라 뽀야는? 언니는 잘 챙겨줍니다. 뽀야는? 보라는 메이를 어떻게 잘 챙겨줘요? 보라 언니는 보라 언니는 어떻게 별로 안 챙겨주는가 봐요. 네. 킹스베리 많이 주잖아. 킹스베리. 딸기 많이 주잖아. 맞아. 킹스베리 주셨잖아요 저번에. 킹스베리 딸기 딸기 거 봤는데. 나 딸기도 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오믈렛도 같이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닙니다. 멤버들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군요. 네. 자, 얼마 전에 에이프릴 나은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혹시 그 편지 아니죠? 혜윤의 편지. 이 편지는 영국으로부터 그런 거 아니죠? 네, 어떤 내용의 편지였어요? 나은 선배님을 연습생 전부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너무 정말 꿈에 그리던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편지를 쓰려고 진짜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써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갔는데 사진만 찍고 그 편지 드리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나올 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매니저님이 메이야 편지 다 드리고 가야지 해가지고 드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드렸습니다. 메이가 한국어를 정말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알려줬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가 제일 많이 알려줬어요? 나은 선배님의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드라마를 보고 배웠다? 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 드라마를 보고 배웠다고 한다면요. 어떤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웹드라마도 많이 봤고 다양한 드라마들 많이 봤고. 혹시 기억나는 드라마 제목 있나요 혹시?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네. 많이 봤습니까? 그걸 많이 보면서 네. 한국어를 공부했다. 우리 혜윤이도 그 드라마 많이 봤나요? 네, 메이랑 같이 봤습니다. 봤습니다. 저랑도 같이 즐겁게 봤습니다. 그래요? 네. 지원이도 네. 같이? 뭐 여러 가지 뭐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있어요. 그 부분에서 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해요. 이 부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혹시 또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저희 그 혜은 언니랑 저랑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 맨날 같이 놀았는데 우리 같이 운명을 바꿔보자! 그렇게 하면서 네.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혜연 언니 보여줘요. 우리 같이 운명을 바꿔보자.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메이를 위해서요.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뭐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공부를 준비 뭐 연습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메이와 함께하는 한국 드라마 따라잡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뭐 메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연기를 하면 됩니다. 와. 뭐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번만 원함주는 상관없어. 나에게 늘 넌 내 남자 원함주야. 내가 도와줄게. 사랑해. 저기까지. 자 우리 메이 일단은 연기를 해야 돼.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와. 메이 나와주세요. 보여주세요. 화이팅. 자 앞에 보시고 하면 되는데요. 저 눈빛 연기와 떨리는 연기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메이가 네. 원래 연기를 잘하는 편인가요? 네. 메이 연기 잘해요. 네. 잘해요? 맞아요. 바피아도 잘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 큐. 난 네가 쓰리고 후계자 오남자든 오남자? 오남자요? 오남자? 다시 가겠습니다. 네.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하이 큐. 난 네가 쓰리고 후계자 어떻게요?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잘하는데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리허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난 네가 쓰리고 후계자 오남주든 평범한 오남주든 상관없어. 나에게 늘 넌 내 남자 오남주였거든.
웅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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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비됐나요 이제? 네. 하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감정이, 오, 눈빛 보세요. 들어왔습니다. 하이! 혜윤이가 긴장을 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갑니다. 감정 잡고요. 자, 하이! 큐! 난 네가 쓰리고 후계자 오남자든 평범한 오남자든 상관없어. 어머, 어떡하죠? 자꾸 오남자네요. 네, 쉽지 않아요. 아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주 등 앞에서, 네. 21회 2! 난 네가 쓰리고 후계자 오남주든 평범한 오남주든 상관없어. 나에게 늘 넌 내 남자 오남주였거든. 무서워. 내가 도와줄게. 사랑해. Me too. 여기까지. 오케이. 한번 해주시면 어떠나요? 오, 완벽했어. 오케이. 외국에서 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난 선배님 사랑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체리블렛의 과즙미 팡팡. 누군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과즙미 팡팡, 몽둥이 유주와 함께 합니다. 네. 우리 유주가 계속해서 우리 토크 중간중간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보라가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귀여워서요. 귀여워서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주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빵몽이 유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랩에 도전을 했다. 네, 지민 선배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해봤습니다. 랩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 보컬인데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지민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보라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유주 언니 랩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팁을 들은 거예요? 그 팁 우리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 보라도 기억 옆에서 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억나요? 네. 이제 박자 하나하나 다 찝어주시고. 아, 맞아요. 박자 하나하나 다 찝어주시고. 딕션 다 봐주시고, 될 때까지 계속 해주셨어요. 디테일하게 되게 옆에서 함께 해주셨다고. 네.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유주가 이제 한번 랩을 배웠으니까 이 자리에서 살짝 본인의 파트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 됐나요? 왜 짖는 거예요? 왜 강아지가 짖죠? 랩 파트인데? 어차피 오늘 밤 난 낙타운, 예. 자리를 빡 차고 간 낙타운, 왜 머리를 흔들어 봐 밤새 놀게 눈치 따위 보지 마 당당하게. 자, 우리 유주 여기에 포인트가 뭔가요? 제가 이제 윙크를 잘 못해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지금 유주 한 차례예요. 왜? 유주 한 차례입니다. 네. 제가 윙크를 잘 못하는데 이게 또 랩이 좀 박력 터져야 돼가지고 그 제스처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같이 라이브랑 같이 하면은 힘이 들어가지고 윙크를 하는 건데 두 눈이 다 감기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밤 난 낙다. 예. 자리를 타고 간 낙다. 왜? 머리를 흔들어 봐 밤새 내게 눈치 더 입어지 마 당당하게. 오케이. 여기 왔습니다. 자, 유주가 함께하면서 너무 예쁜데, 유주도 이제 한번 궁금한 게, 자신의 외모에서 제일 매력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어디죠? 저의 매력 포인트는 오래 찾네요. 네. 언니 나 뭐예요? 나 뭐야? 예뻐. 내가 어디가 예쁜데? 예뻐. 아니 골라줘. 이렇게 물어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먹을 거 잘 알아요. 아니 하나만 골라줘. 언니 웃을 때? 눈?
눈이 제일 그거 같아요. 네, 방금 우리 유주가 멤버들한테 내가 어디가 제일 예뻐라고 항상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 말고 저는 혜은 언니한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유주 혹시 요즘 최근에 빠진 간식이 있나요? 아, 저는 원래는 젤리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젤리보다는 딸기랑 초코 쿠키 그런 달달한 달달한 거 것들을 좋아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커가지고 아메리카노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박수를 쳐줘야 되나요? 자, 저희도 방금 제작진한테 전달을 받았는데요. 우리 유주 씨의 가방이 여기 있다고. 제 가방이요? 아직 네. 아니라 그러니까 유주 언니 가방이요. 자, 유주 씨 가방에서 요즘 아, 이렇게 오픈을 해도 되나요? 아, 가만히 있으세요. What's in my bag? 자, 아, 유주 언니 가방에 네. 멤버들 나눠줄 음식이 되게 많아요. 아마 있어요. 아, 나눠줄 음식이 여기 있네요. 물티슈 있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뽑으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어떤 건지. 하나는 제가 한번. 아, 근데 언니가 부끄러운데. 이게 뭐야? 저 본인 거니까. 제가 빠빠로. 네, 빠빠로. 빠빠로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막대가자. 그리고. 아, 요즘 좋아요. 바나나 차. 바나나 차. 바나나 차. 그렇죠, 네. 활동 때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아, 활동 때는 바나나.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바나나 다이어트 겸 바나나. 아, 그렇죠. 바나나 다이어트. 아, 네. 과일 다이어트 이렇게.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한 봉지에 그쵸, 굉장히 언니, 많은 바나나가 있네요. 네. 언니 이거 맛있죠? 맛있지. 기분 나빠. 그 이거는 프루트랑인데 네. 시리얼 이것도 좀 다이어트에 도움되잖아요, 씨.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저는 우유를 타 먹지 않고 시리얼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네. 그쵸, 언니? 아, 왜 자꾸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누가 기분 나쁜 일이 많네요. 네. 이 이거밖에 없는 빛. 네. 이거 날개 빛. 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한데 우리 유주의 간식을 혹시 누가 뺏어 먹거나 그런 사람도 있나요? 몰래 먹는 사람? 아니, 뺏어 먹지는 않고 나눠줘요. 주고 안 먹으면은 제가 조금 삐져요. 아, 내가 줬는데 먹이는 타입이군요. 네, 줬는데 안 받으면은 조금 기분 누가 나빠요. 누가 제일 안 먹어요? 지원이가랑 네. 그럼 다들 막 안 먹어요. 아니, 혜윤 언니만 잘 먹어요. 아, 근데 혜윤 언니는 엄청 잘 먹어요. 엄청 먹어요? 혜윤이나 엄청 먹어요? 거절을 유주 언니 제가 봤을 때 모르는 것 같아요. 거절을 모른다. 거절할 만한데 거절을 모른다. 거절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봤습니다. 네, 한번 받아주시고요. 부끄러워. 언니 나 잘했죠? 아, 유주가 원래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네. 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물어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유주 언니가. 네. 언니한테 약간 검사받는 느낌? 자, 이런 유주, 뭔가 귀엽고 매력 있는 유주가 특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기가 있죠, 유주는? 유주 씨도 뭐 모르는데. 특별한 개인기 있나요, 유주? 여러분들이 뭐 추천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유주가 평소에 피아노도 잘 치는데 유주 언니가 피아노도 잘 치고 또 뭐가 있지? 아, 유주 언니가 그거 잘하잖아요. 그 덤블링 같은 거 잘 맞아요, 맞아요. 아, 위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위에 한 바퀴 돌아서 머리로 떨어지고 잘하잖아요, 그렇죠? 농담이고요. 유주 언니 머리도 잘해요. 머리도 잘한다? 머리도 잘한다. 머리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잘한다고요. 자, 유주의 특기가 저도 특이합니다. 이거 보면서 사자성어를 외우는 게 특이라고. 아, 네, 맞아요. 네. 지원이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유주 언니 왜 울어요? 유주 언니 유주의 특기가 사자성어를 외우긴다.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활동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딱 떠오르는 사자성어 있어요 혹시? 금시초문. 금시초문? 그래요. 정확하네요.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자성어를 좀 많이 외우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연습만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가끔 시간이 남을 때 그렇게 저는 책을 읽거나 사자성어를 외운답니다. 아 그래요. 언니 나 잘했죠? 자 그래서 제가 급작스럽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무릎을 무릎을 탁 치고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릎을 탁 치고 어울리는 무릎 탁 치고에 네. 사자성어 뭐가 있지? 뭐야 힌트 좀 좀 보니까 잠깐만 설상가상 아니 아 금상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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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혹시 있다면 우리 보라 씨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금상첨화 아무래도 체리블렛이라는 이름이 아 체 아 힘들다. 체리블렛이 네. 네. 그냥 잠깐 유주하겠습니다. 체리블렛이라는 네. 이름이 이제 에너제틱한 걸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블랙 컨셉이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금상첨화다. 이렇게. 우리 유주가 이런 또 뜻을 담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기분을 사자성어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상의하고 오세요. 설상가상. 네. 설상가상.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주를 위해서요 좀 특별한. 게임을 하나, 코너 속의 코너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주와 함께하는 막간 스피드 게임입니다. 자, 유주가 사자성어도 많이 좀 외우는 편이니까 기억력이 당연히 좋겠죠? 네, 그렇죠. 멤버들 동의하십니까? 네. 기억력이 네. 많이 좋은 편인가요? 기억력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는 정확히 대답을 3초 안에 해야 됩니다. 어떤 대답이든. 3초 안에 아 유주 뭐죠? 잠깐만 너무 하신 거 있어요? 아니요 3초 만에 대답을 해야 돼요 3초 만에 3초 만에 어떠한 대답이든 해야 됩니다 와 아시겠죠? 틀리더라도 제 프로필이 이상해진 아니 제가 아니라 유주 언니 프로필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요? 자 갑니다 아, 잠깐만요 준비됐나요? 네 생각 잘하고 해요 언니 자 1 더하기 1은 하나 둘 셋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였습니다 갑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고난이도다. 아니 이게 왜 56. 56. 56, 56. 네. 56. 체린이의 삼촌 성함은? 네? 아, 뭐, 아, 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라의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은? 가수. 자, MC준의 본명은? 준준.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자, 혜윤이의 이름의 뜻은 바다의 땡땡이다. 바다의 보물. 보물 아닙니다. 바다의 뭐예요? 바다의 으뜸이다. 아. 네. 유주 언니가 혜윤이 생일은 알아요. 물어봐 주세요. 1월 10일. 오. 와, 유주 진짜 모르는데 오늘. 언니가 혜윤이 언니 진짜 모르는데. 맞췄다. 왜 자, 그리고 레미의 본명은 맞췄습니다. 레미의 본명. 이거 틀리면 약간 서운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황했어요. 지원이의 주특기도 중거리 기간 초. 맞췄고요. 78의 56도 정답을 확실하게 맞췄어요. 네. 역시 유주 언니다. 자 보라의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가수라고 했죠? 가수. 가수가 국제 변호사. 땡이 나왔습니다. 국산 변호사. 국제 변호사. 두 개의 답이 나왔을 때 뭐라고요? 국제 변호사? 국산 변호사. 국산 변호사요? 국산 변호사. 국산 변호사야. 자 정답은 국선 변호사. 와. 역시 디오니. 디오니 소스 모야가 되라네요. 이게 우리 보라 씨의 말투가 전염되고 있어요. 다 모야. 자 그리고 MC준의 본명은. 몰라요. 김학준이었습니다. 아~ 문제를 여기 넣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촌성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멤버 체인지 어떻게 좀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멤버 체인지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멤버가 약간 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지금 유주랑 보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거. 지금 말할 때마다 양쪽 머리를 묶고 말하고. 또 지원이는 계속 땅땅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 없이. 자, 이래서 이제 좀 멤버 체인지 대미를 장식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맞아요.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더욱더 완벽한 변신이 필요합니다. 와.
와. 이번 한 시간은요, 체리블렛 멤버 체인지 파트 바꿔 부르기입니다. 아, 재밌겠다. 여러분의 파트를 바꿔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시간이 네. 왔습니다. 와. 준비해 주시고요. 체리나 화이팅! 노래를 부르는 거구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알죠? 그 멤버의 목소리로. 네. 목소리 따라서. 그리고 제스처와 함께 특징을 살려서. 우리 보라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보라는 메인보컬이니까. 메인보컬이니까. 보라는 메인보컬이니까. 우리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아, 맞다. 같이. 가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네. 멤버의 특징과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네. 거예요. 자기 파트 나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 네. 네. 자기 파트 돼요? 마이크 테스트 먼저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어,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주주입니다. 아, 체리블렛입니다. 아, 아. 한쪽부터 체리입니다. 할게요. 네. 아, 보라입니다. 체리님입니다. 빨간 스티커 붙여져 있는 것부터 할게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좋다. 조금씩 내려가네. 내려가? 올리는 게 편해요?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대쪽 마이크 한번.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이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Stand up. 떨어져서 자기 파트 멤버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좀 뒤로. 뒤에 있다가 본인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네.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부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돼서 그 특징과 제스처와 눈빛과 네. 포즈까지 잘 따라하는 게 목적이겠죠? 네. 잘 부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가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대모사입니다. 자. 멤버 체인지 파트 바꿔 부르기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음악 주시죠! 무릎을 탁 치고 왼쪽
눈치껏 알아서 stand up. 많이 많이 말은 뭐해 부른 시동 걸게 우리 사치고 핸드 눈치껏 알아서 stand up. 많이 많이 말은 뭐해 부른 시동 걸게 우리 사치고 핸드 업 미리 돌아가는 밤 종전지에 가는 밤 언제 오늘 기분 뭐해 망가지면 어때 내 맘대로 하고 살래 신경쓰지 말아줘 이 느낌이 좋아해 무릎을 다치고 다치고 한다 눈치껏 알아서 된다 많이 많이 말은 뭐해 붕붕 시동 갈게 무릎을 다치고 한다 눈치껏 알아서 된다 많이 많이 말해 뭐해 브룬브룬 시동 걸게 사치고 핸적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멤버 체인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체리니 파트 어려워 풀어서 보라 파트 미치겠다 마이크 뮤트 뭔데? 라이브로 나가고 있죠. 네. 네가 오메이든 김메이든 상관없어요. 저 메이드님 어디세요? 가인 메이드님. 보라를 엄청 따라 잘하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저랑 다른 친구인 것 같아요. 아니 할 때마다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거야. 지원이가 저를 아 제가 언니 쳤어요 계속? 어? 네, 아니 아니 네. 지원이 옆에서 지원이 주로 보여가지고 곤란하지 네 목소리도 나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체리 블랙과 함께하는 팩트닝 스타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자리에 또 지원이가 없네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체리블렛 TMI를 얘기하는 시간인데 우리 아침밥 뭐 먹었는지 얘기 들었어요. 네. 아침밥 뭐 먹었죠? 갈비탕!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방송하고 또 TMI 있으면 말해주시죠. TMI... 아, 저 요즘 바나나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 바나나 칩도 먹고 오늘도 바나나 먹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유주 언니가 바나나 줬어요, 저. 바나나를 줬다. 이것도 바나나 TMI. TMI? TMI 있어? 구독과 좋아요. 안 들리나 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약간 너무 따라를 잘해줬는데 유주를 따라하는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죠? 그냥 강아지가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 약간 인정을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많이 쓰진 않아요. 조금 세게 쓰는데 혜인 언니한테 물어보는 디테일이 좋긴 좋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물어보는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네. 계속 언니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약간 강아지. 귀엽게. 플레이 찾아와주세요. 플레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계속 놓고. 아, 네.
혹시 우리 뚱뚱. 맏언니가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맏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녹차라떼 보여주시면 이게 거의 없거든요. 네. 맏언니의 칭찬 세 가지. 혜인 언니 칭찬. 네. 착해요.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착해요. 잘 착해요. 3세트. 맏언니의 칭찬 착해요. 네. 잘 먹고 재밌... 짱이에요. 귀여워요. 오늘 옷도 되게 잘 입었고 바지가 룰렛이 안녕하세요, 체리블레이. 룰렛이다. 룰렛이다. 그렇습니다. 룰렛 보고 있나? 룰렛 보고 있나? 룰렛 여기 왔어. 팬클럽 생겼다. 네, 저희 이번 생겼어요. 저희 팬덤명이 룰렛이라고 정해졌어요. 룰렛. 그거 넣어서 해봐야겠다. 자, 준비 갈까요? 자, 체리블렛의 팬덤이 생겼어! 이름은? 룰렛! 아, 정말?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투표를 받아서 몇 가지 그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네. 그 팬분들이 진짜 뽑아주신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이름이 체리... 있었어요? 체리... 블레츠... 블레츠... 네. 체키... 체키... 블레츠도 괜찮다. 체온, 체키, 룰렛. 네. 룰렛 말고 또 후보에 올랐던 게 뭐가 있었죠? 체리도 입었어요. 체리, 블레츠, 블레츠, 체온, 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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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생각에 이번 코너는요, 우리 룰렛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 코너로 인해서 룰렛들이 많은 짤을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요. 이름하여 체리블렛 CF 들어와! CF 들어와! 시간입니다! 이거라면 CF가 들어오길 바라며 들어와 CF 시간인데요. 자, 저희가 CF 룰렛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시죠. 우와. 자, MC님도 있네요. 제가 있어요? 어 뭐야?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무서운 거네. 저희 정말 늘 하면서 느끼겠지만 저희 정말 쪄지지 않는 라이브 스윙이잖아요. 알겠어요. 네. 자, 일단은 오늘 룰렛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딱 보니까 뭐가 있죠? 룰렛이 있어요. 룰렛이 네. 우리 얼굴들이 얼굴 있습니다. 비디오도 있어요. 비디오도 있고요. 비디오는 뭐죠? 자, 우리 체리블렛의 CF가 들어오길 바라며 CF 와. 꽃길을 기원하는 와. 코너 준비했고요. 저희가 돌리다가요. 느낌만 보세요. 네? 어떤 영상을 보고 룰렛을 돌리게 됩니다. 와. 그러면 그분이 그 CF를 따라하면 되는 정말 와. 쉽고 쉬운 코너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걸리게 되면요. 제가 픽을 하는 거네요. 네, 제가 하는 걸 룰렛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네, 분명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세란 선배님. 오, 예쁘셔. 너무 예쁘신데요? 와. 어떻게 따라할 생각이야. 아, 머리가 뭐. 샴푸? 자, 세란 씨의 샴푸 CF 광고였습니다. 아, 제가 한번 룰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정말 느낌과 분위기, 바이브를 잘 따라해야 돼요. 네. 왠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있을까요? 조금만 룰렛 돌려주세요.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지 않고 보통 이런 거 누가 걸려요? 혜인 언니가 잘 걸린 것 같아요. 저 왠지 체린이 걸릴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네, 왠지 갑니다. 돌립니다. 오, 무섭다. 내 얼굴이 있으니까 기분이 오. 야, 잘 됐다. 자, 그러면 저 느낌 그대로 한 번 더 영상 한번 볼래요? 네, 네. 느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영상 보여주세요. 시선이 머무는 클로우 헤어 앰플
자, 여기까지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우리 이번 카메라를 보고 준비됐습니까? 네. 자, 뭔가 느낌이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CF가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떤 분위기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멤버들도 알려주세요. 머릿결을. 머릿결과. 머릿결과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머리로 많이 머리로 많이 머리로 시선을 많이, 네. 받을 수 있는 CF를 CF를 해봅시다. 약간 도도한 면도 있고요. 그 중에 약간 네. 많은 것들을 담아요. 청순함도 담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담은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느낌을 잘 살려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네, 음악 준비돼 있습니다. 어허. 와. 보고 싶은 카메라 담으면서 2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 큐! 오! 오! 머리 잘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잘한다. 아, 잘하네, 잘하네. 아니, 나는 정말 늘 이제 우리 세 번째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 이 자리에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수줍어 하다가 나오면 막 너무 달라져요. 머리를 막 이렇게 치고. 이거 내 머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핑크색 염색약 한 것 같았어. 자, 그럼 다음 C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CF 보고 그 다음에는 레미가 직접 돌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본 다음에 자, 두 번째 CF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와! 절대 어렵게 하지 마. 미안. 너도 영화 할 수 있어. 아, 나 이거 하고 싶다. 야, 자, 약간 시크하고 간결하면서 네. 메시지를 재밌다.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나와주시죠, 레미. 레미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난이도를 좀 보니까요, 그런 겁니다. 어렵다. 이게 약간 쉬운 거고 그 다음부터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돌려주시죠. 긴장돼. 누가 걸릴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지연 언니. 왠지 지연 언니가 걸릴 것 같다. 와! 제가 지목을 하게 됐군요. 네. 떨린다. 자, 제가 지목을 돌리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네. 누가 좀 잘할 것 같아요, 멤버들 생각에는? 아, 다 잘할 것 같아요. 네,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각자 너무 개성있게. 네. 제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택할 겁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정했습니다. 자, 잘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한마디 할 사람 있어요, 저한테? 아무도 없습니까? 화이팅! 화이팅! 짱! 짱? 짱이라고 했어요? 어디 있어요? 자, 제 선택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라 언니? 보라 언니! 보라 언니! 보라를 한번 앞으로 모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잘 봐주시고요. 느낌 잘 살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한번 더 볼래요? 네. 괜찮습니까? 한번 더 알겠습니다. 아, 왜 아까 유주가 이렇게 표현한지 알겠어요. 아, 진짜 어렵다. 룰렛이 아닌 우리 혹시나 시청자분들에게 입덕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느낌 가득, 감성 충만, 느끼하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머리 아파요? 그리고 만약에 보라가 정말 잘하면 한 번에 통과 우리 PD님이 한 번에 오케이라면 누군가한테 시킬 수 있는 코너를 드리겠습니다. 와. 알겠죠? 정말 네. 늦게 가겠습니다. 자, 하이! 큐! 체리블렛 좋아하는 거 힘들게 하지 말랬지? 입덕 절대 어렵게 하지 마. 야, 너도 룰렛 될 수 있어. 오케이! 자, 피디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자, 우리 보라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까? 누구죠? 찝어주세요. 여기서 찝어주세요. 돌려주시죠, 이렇게. 누구죠? 이게 선택하는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자, 돌리고 있습니다. 눈빛 무슨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지원이요. 네. 자, 잘해주시고요. 아. 준비되죠, 지원 씨? 네. 피디님이 굉장히 냉정하세요. 못하면 계속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느끼하고. 아, 이거는 BGM이 없죠. BGM이 없죠. 아, 그래가지고. 너 얼굴이 BGM이지. 느끼하게. 자, 느낌 잘 살려서요. 갑니다. 준비됐나요? 네. 어, 감정 잡았습니다. 하이. 큐! 체리블렛 좋아하는 거 힘들게 하지 말랬지. 입덕 절대 어렵게 하지 마. 야, 너 눌렛 될 수 있어. 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 어려워요. 근데 아, 보라가 잘한 거예요. 네, 이게 BGM이 없어서 더 어려워. 진짜. 그 진짜. 마지막에 지원 씨 흔들렸는데 보라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하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광고부터는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네? 난이도 올라가요. 자, 돌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 지원 씨 한번 들어줄래요? 마지막에 돌렸으니까. 아, 네. 이 퍼피 퍼피고 보는 건가요? 혜인 언니 나와라. 혜인 언니. 꼬마 꼬마 꼬마. 자, 혜인이를 이렇게 잡아줬어요. 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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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인. 오. 어, 진짜? 오! 오! 아! 유지야! 유지야! 영상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 영상이 뭔지 모르고. 모르고 봐야 돼. 이거 모르고 봐야 됩니다. 어려워, 자, 이게.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아,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아, 뭐야, 저거 뭐야? 화면으로 봅시다. 만나 보시죠.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와, 진짜 어렵다. 자, 할 수 있어요. 느낌 한 번 더 볼래요? 한 번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보고 하면 재미 없어요. 안 보고 딱 걸려서 해야지. 오늘도 이사 올라? 그쪽 아메리카야? 정신을 나간 거야. 허리가 나간 거야. 어, 저기 수, 저 남자 혜윤 언니 하면 안 돼요? 되죠, 되죠. 혜윤 씨 나와주시죠. 우리가 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네. 재미 재밌게. 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느낌 잘 살려서. 저, 네. 보는 사람 재밌다. 자. 준비됐나요? 감 네. 잡았나요? 저 남자분은 제가 못 봤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될 것 네. 같아요. 하이. 큐! 폴더에서 몰라? 정신이 나간 거야? 허리가 나간 거야? 발라버려! 죄송해요. 안 돼요. 이러면 넘어갈 수 없어요. 제대로 해야 돼. 다시 한번 해봤어. 자,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아, 언니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하이. 진짜 네, 괜찮아요. 하이. 괜찮아. 하이. 큐! 폴더에서 몰라?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면 허리가 나간 거야? 뭐더라?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다시. 네. 폴더 인사 몰라?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면 허리가 나간 거야? 확 발라버려. 아, 죄송해요. 안 되겠어요. 네. 보겠습니다. 아, 마음이 여린 체리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 이거와 좀 잘 어울리는 멤버가 있다면 추천을 한번 해주십시오. 체린이. 추천을 한번 나왔습니다. 추천 나왔습니다. 체린이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 누구한테 하면 좀 감. 메이가. 어, 메이한테 한번. 네. 어, 체린이가 잘할 거다라는 추천을 받았어요. 보겠습니다. 간. 이 그림이 이뻐야 되니까 주먹 올리는 것보다 파스는 붙이는. 네. 주먹 붙이는. 네. 가겠습니다. 하이. 폴더 인사 몰라? 정신이 나간 거야? 허리가 나간 거야? 확 발라버려! 하! 오케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어, 다음 CF까지 만나봤고요. 또 이어서 이렇게 CF를 만나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저 사람 뭐지? 자, 이거 화면으로 먼저 볼까요? 먼저 뽑고 할까요? 뽑고!
뽀뽀 할까요? 알겠습니다. 뽀뽀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우리 어디 있어요? 유주 언니. 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돌려주십시오. 와, 이렇게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네, 제 생각엔 메이가 될 것 같아요. 아, 메이가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 돌려주시죠. 어, 잘 도네요. 자, 저 봐주세요. 어, 선택하겠다. 저한테 어필할 거 있어요? 혜윤이랑 레이랑 가위바위보 해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메이가 이겼어요. 잘한다. 오! 와, 이렇게 도는 거 처음이에요. 네. 전기로 돌리는 줄 알았어. 아니, 이거 되는 겁니까? 자, 일단은. 뭐 돌리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네. 아, 그럼 이따가 나도 뭐 돌리니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야, 이거 지금 대화하는 거야.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와. 게 아마 우리 팬들이 왜 울어요? 우리 보라 왜 울어요? 보라 왜 울어요? 근데 정말 많은 짤로 우리들이 나 대성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노래 틀어도 느낌, 돼요? 어, 느낌 노래 틀어도 돼요. 느낌만 먼저 잡아보세요. 느낌 그 입을 계속 배고프다고 해야 돼요 언니. 배고파. 오케이, 이제. 아, 너무 어렵다. 귀여워. 자, 우리 이거 혜윤이가 이 배고파 보자마자 멤버들이 너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랬는지. 아, 언니가 평소에 하는 말이 네. 배고파거든요. 자주 하는 말이. 네. 그 다음이 한 입만. 한입 네. 아, 배고파 다음 한 입만. 네. 아, 이 CF를 노리기 위해 정말. 평소에도 연습을 하는군요. 찰떡이에요. 네. 찰떡이다. 깜짝 배고파. 와, 진짜 너무 너무 잘 아, 이거는 맞아. 사실 어, 어쩔 수 없이 정말 유주가 대단한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자, 느낌 다 받았습니까? 아, 한 번만 다시 봐도 돼요? 아, 그럼요. 네,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느낌을 본인만의 느낌을 살려도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사실 CF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혜윤이의 실상 숙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리얼리티가 담겨있다. 네. 어, 정말 내추럴하다. 브이로그 같은 거. 브이로그 같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혜윤이의 일상 하이 큐!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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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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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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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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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 배고파 자, 정말 찰떡인 걸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게 딱 걸리지? 아, 이건 정말 유주가 대단한 겁니다. 혜윤이가 걸리자마자 보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울었어요? 아, 울진 않았는데 너무 아, 웃겨가지고. 아, 웃겨서. 찰떡인 게 걸려서. 네. 자, 우리 혜윤 나와서 이제 돌려주셔야 돼요. 네. 또 한 번. 그새 들어왔어. 그새 들어왔어. 먹고 있어요. 그새 먹고 있었어? 네. 자, 다음 영상 보고 할래요? 얘기 좀 할게요. 아, 다음 보고. 네. 어, 네. 영상 보고? 네. 알겠어요. 먼저, 그렇다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면으로 만나주실까요? 자, 일단은 1인 2역입니다.
네, 1인 2역. 제가 근데 이 핸드폰 들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밤까지도 그만 씻어 하는데도 계속하고 그만 씻고 자자 하는데도 계속 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멤버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여기에 포인트는 말이죠.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 돌려주시고 누가 약간 마음에 좀 담아두셨죠? 네, 아까 이거 조작법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네, 편하게 한번 조작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돌려 마음에 누가 담아 주시고. 심장이 네. 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멤버 표정 보면서 돌려주시죠. 열심히 너무 티나게 손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소리 봐. 아, 너무 무서워. 오케이. 네. 한번 나와주세요. 아니요. 더 올라주세요. 한번 더 올라주세요. 한 번 더요? 네. 아, 같이 옆에서 네, 어제, 그쵸, 그쵸, 어제 그쵸. 세린 씨는 이제 네. 씻고 자자 하는데도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하고 그 같이 했던 친구 한 분인데 들려보겠습니다. 과연 나올까요? 아, 이 친구 나올까요? 이게 친구가 나오기 어려운데 나오네. 자, 우리 두 분이 처음 얘기하잖아요. 잠깐만요. 네, 사람 얘기하잖아요. 네. 뭐 물론 그 룰렛으로 나온 거지만 네. 두 사람이 특별히 나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운명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 항상 이제 저희 체리블 안에서도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요 며칠로 잡아서 그 거실에 누워서 계속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 눈에 들어와서. 네. 이게 또 CF잖아요. 네. 더 어울리지 않을까. 아, 그렇죠. CF를 노리기 위해. 사실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CF를 노리기 위해 하는 네네, 겁니다. CF를 노리기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자, 나온 자세부터 장난 아닙니다. 네. 저 모습이 너무 익숙해요. CF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영광이고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다면 우리 역할 분배를 해야 돼요. 아마 첫 번째 걸리셨으니까 이 못난 놈 뭐 편하게 네. 앞부분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그럼요. 화면으로 보시죠. 앞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웃기다. 네, 소리가 안 나와서요. 못난 놈. 못난 놈. 지금 당장 깨세요. 자, 성대모사까지 잘해야 됩니다. 이거 메인 말투인데? 메인데? 성대모사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분께 소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디테일이 생명이죠? 자, 카메라 보고 먼저 한번 살짝 시동 걸을까요? 좋아요. 잘한다. 잘해. 살짝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 못난 놈. 좋아요. 자, 갑니다. 하이. 자, CF 갑니다. 아, 정말 이렇게 찰떡이 멤버들이 나왔습니다. 하이. 아, 미치겠다. 큐. 이 못난 놈 때려. 그냥 쉽게 때려. 지금 당장 때리세요. 저 빵 붙어 이기니까 심장이 빵. 오케이, 여기까지! 이야, 한 번에 또 말해버립니다. 굉장합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CF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여러분도 이 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아마 게임 광고도 대박인데 이 배고파 같은 경우는 정말 짤로 많이 쓰일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배고파. 자, 여러분 혹시 나 CF가 들어오면 꼭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한번 광고로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컨셉이 뭐죠? 블랙 컨셉. 아, 게임 개발자 아. 컨셉이라고. 네. 이번 컨셉이 뭐죠? 게임 개발자! 라이브로 오신 분들 잘 보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 게임을 만든다면 어떤 게임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요? 아, 뭐 누구나 다. 저는 배고파 게임이요. 아, 저도요. 밥 먹을 때 무슨 게임을 할지. 네. 자, 팩트 인스타도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름하여 체리블랙과 함께하는 무릎을 탁 치고 K-POP 퀴즈입니다. 자, 체리블랙과 함께하는 이모티콘 퀴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름만 봤을 때 어떤 퀴즈 같아요? 이모티콘 퀴즈 나오는 거를 맞춰야 게임. 정답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오른손을 듭니다. 유주 보라 이렇게. 그래서 이모티콘을 보고 가수의 제목과 노래 제목과 가수명을 맞추고 댄스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아무래도 뭐 좀 이런 거 누가 유리해요? 이런 연상 퀴즈 좀 뭔가 센스 있는 퀴즈를 누가 좀 잘 맞추는 편입니까? 보라가 좀 잘 맞추는 네, 네, 보라 언니가 잘 맞춰. 이러면 꼭 못 맞추게 되는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문제 주시죠. 자, 이모티콘. 보라 다섯 보라. 번째 계절? 뭐라고요? 다섯 번째 계절? 오마이갓 선배님. 와.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죠? 다섯 번째랑 계절이 네 번이 있는 거죠. 우와. 진짜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와, 나와서 연습 게임. 음악 주시죠? 연습 게임 잘 맞추면 없구나. 아시는 분은 같이 해도 됩니다. 춤을. 이건 모르는데. 사실 잘 몰라요. 죄송해요. 프리스타일 가능합니다. 오마이갓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자, 그러나 첫 번째는 난이도가 별 한 개짜리였어. 이게 한 개짜리입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자, 다음 문제 주시죠. 물고기 다섯 개? 자, 나 진짜 모르겠어. 나왔습니다. 네? 답이 나왔어요. 네? 다섯 개요? 아니요, 아니요. 저게 거의 답이에요, 여러분. 네? 딱 이게요? 보시면 네. 아, 보라. 그 여자아이들 물고기 대박 뭐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물고기 물고기 정답입니다. 대박. 야, 음악 주시죠. 네. 여러분 같은 거는 이제 저도 신기해요. 저게 보여?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약간 문제를 난이도를 정말 올려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쉽게 맞춰버리네. 물고기 다섯 개. 와, 대단합니다. 잘하는데? 물고기 다섯 개. 신기해요. 천재인데? 천재인데? 와, 멋있다. 그게 아니라 혜연은 거의 방청객이에요. 문제 보면서 오, 신기하다. 오, 되게 대단하다. 잘 모르겠고 맛있다. 놀라고 있어요. 네. 자, 이어서 문제 갑니다. 문제 주시죠. 채린! AOA 선배님 날 보러 와요. 아, 맞다. 아닌가?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죠? 날 보러 와요. 와요. 네. 와. 어떻게 저걸 맞추지? 정답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와. 네. 더 이상 이제 게임을 못하지 않네요. 잘해요. 그리고 저희가 앞전에 설명을 들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걸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우승자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화이팅! 잘 참여해 주십시오. 네. 못 받겠다. 자, 문제 주시죠.
애기 젤리? 아, 드디어 워르드 문제가 너무 신나요. 네? 너무 신나.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요. 이 정도 난이도 문제가 필요합니다. 나 진짜 모르겠어. 아주 좋아요. 베이비. 자, 자, 더욱 더 고민하십시오. 더 궁금해하세요. 젤리예요, 뭐예요? 젤리? 콩? 콩 아니야? 콩? 파? 어? 아닌가? 콩파 누구예요? 콩파 누구예요? 콩파 누구예요? 콩파 누구? 콩파 아닙니다. 네. 파씨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떠오르는 저 여러분이 내뱉는 말에서 정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기, 아기, 베이비. 저 왼쪽에 아, 있는 아기 애콩. 아, 어. 아킹. 콩콩. 콩. 앙콩. 배고파? 배고파 누구야? 저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아기. 강낭콩. 아기? 에? 왼쪽에 있는 게 강낭콩이라고? 아기, 아기. 왼쪽. 노란 옐로우 베이비? 아닌데. 자, 오른쪽은요?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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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팥. 신발이에요. 뭐예요? 콩쥐 팥쥐. 젤리. 젤리.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아이가 있죠? 그렇죠? 보라 분홍신? 아닌데. 오른쪽은 뭔 것 같아요?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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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 아닌데. 에어팟이. 네. 자, 저 콩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저거를 땅에 심으면 뭐가 나죠? 새싹. 콩나물? 나 진짜 콩나물? 자, 콩나물이에요. 방울나무. 힌트 드리네. 동작 힌트 할게요. 애기. 애기. 국가이? 진짜 모르겠다. 아닌데? 땅을 심어서 물을 뿌리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거 힌트예요. 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누구죠? 자, 정말 힌트입니다. 키웠다? 내가 키웠다? 아, 뭐지? 육아. 엄마가 성근해. 아, 육아 콩. 지금 매니저님 웃는 거 보이세요? 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 이게 뭐지? 아이. 아이. 아이콩? 아, 아, 헬륨. 아이스? 아이가로보이? 어, 뭐라고요? 아이가로보이? 뭐 때문에요? 어, 아이. 아이가로보이.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아이가로보이? 이게 아이가로보이예요? 왜 아이가로보이예요? 아이가로 거기 앉아 계세요.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자, 아 보라 보라 아이스 아이씨 뭐라고요? 아이씨 달마다 자 제목은 그 이찌님의 아, 아이씨 씨야 아, 정확히 정답을 네.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찌님의 아이씨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 춤 맞춘 거 아니에요. 그냥 춘 거예요. 어, 진짜요? 네. 근데 방금 어떤 분이 댄스 학원 나왔다 바로 들어갔거든요. 네. 어, 학원 다녀볼까? 오케이. 바로 배우다 나갔어요. 네. 저 정말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힌트를. 아이. 아, 씨. 그쵸. 아, 씨. 그 씨였어요. 아, 자, 난이도 좀 올라갔죠. 아, 두 개가 너무 올라갔다. 두 개의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 정말 그러니까. 여러 답들이 나왔습니다. 뭐, 아이가로 보이, 아이가로 보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아까 무슨 나무 나왔지 않나요? 아낌없이 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거 왜 나온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답은 콩팥이 아니었나요? 자, 이어서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 가기 전에 이번 문제는 좀 특별한 멤버들한테 먼저 네.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네. 레미와 메이한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좀 쉬울 것 같아요. 진짜요? 두 분이 먼저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문제 주시죠. 아, 레미 탄발머리 탄발머리 누구의? 에이오의 선배님. 뭐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어,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염색일 수도 있잖아요. 가위가 있어요. 샤기 터질 수도 있잖아요. 가위가 있어요. 이제 탄물물 대고 있어요. 아, 탄물물 대고 있어요. 대고 있어요. 정답입니다. 할래. 같이 한번 해주시죠. 드디어 다 나왔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오, 한 번에 잘 맞췄습니다. 약간 좀 쉬운 문제였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레미. 국카이. 국카이다. SF9 선배님 국카이. 어, 왜요? 제가 남자죠. 네. 남자랑 극 아닌가? 정답입니다. 자, 음악 주시죠. 어떻게? 진짜 멋있었어요. 아, 여기서는 아닌가? 정답! 너무 멋있어. 사실 이거 못 맞출까봐 힌트까지 준비했잖아요. 뭐야? 저희가 9명을 나타내는 힌트까지 준비했는데 이걸 레미가 센스 있게 한 번에 다 맞춰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잘한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위가 누구인지.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주시죠. 피자. 아, 이번에 피자 좀 모래 과연 여러분 모르겠죠? 체린. 체린. 피카보? 아, 맞아. 왜요? 틀렸어요. 어? 너무 다행이야. 맞아, 뭐예요? 한 번에 맞춰주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또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들어봅시다. 그 뮤비에 뭔가 뮤직비디오에 나왔었던 장면들 같아요. 피자 아니에요. 피자인가요? 전인가요? 네? 피자인가요? 전인가요? 보라. 뭐? 비가 오는 밤? 누구의? 비가 온다고?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근데 궁금한데 비가 어딨죠? 아니요. 전 같아서. 전야? 전. 오! 와! 아~ 전야! 아~ 맞다. 맞네. 전야네. 비가 아니라 전이네. 왜 그런지 드러나 봅시다. 전. 야. 누구의? 엑소 선배님. 엑소 선배님의 전야! 정답입니다! 어후! 주세요. 준비. 아니, 사비까지 즐겨요. 사비까지 다 같이 즐깁시다. 미쳐 풀지 못한 숙제. 높은 벽 앞에 쓰러지던 자고 약한 바람 소리가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치.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번져가도록 여린 빛들이 번져가긴 너도 물 다 몰아낸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워진 아침에. 네, 여기까지. 와우. 아싸, 왔을 것 같아. 비가 오는 밤. 사실 전 밤.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맞춰버릴 줄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 비가 오는 밤에 대해서 약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전인 것 같은데 네. 전밤일 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비가 오는 밤인가 이랬어요. 네. 자, 혹시나 만약에 춤을 모른다, 노래를 모른다, 프리스타일로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가 아마 마지막 문제죠. 근데 여기서 아직 한 문제도 못 맞춘 사람 손들어 볼까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역전할 수 있어요. 한 번에요? 한 번에. 100점짜리 문제 갑니다. 100점짜리입니다. 지금 문제가 1점짜리였어요. 이거네. 이거 한 문제가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 난이도, 이번 문제 난이도 별 50개짜리. 와! 여러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꼬아서 꼬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문제 주시죠. 네? 어? 네? 체린!
체린. 발그레. 맞다. 와. 예쁘다. 발그레. 가자. 어떻게 그래? 맞네. 발그레네. 어떻게, 어떻게 그래요? 뭐 때문에? 발그레. 그걸 발그레 하잖아요. 잘한다. 땡이죠. 정답입니다. 아! 발그레. 다시 보여줄까요, 네.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대박이다. 사실상 바로 나올 줄 몰랐는데 아니 근데 이 발그레라는 곡에 특별한 춤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춤을 지으셨다고 직접 이게 짜셨다고. 저희가 너무 아끼는 곡인데 네. 그 춤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연습할 겸, 할 겸 창작을 혼자 한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 아닙니다. 자,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서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원 씨의 창작을 해서 멋진 안무가 만들어졌지만 정답은 다른 분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자 와.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백두산 처음으로 게임을 우승했어요. 와.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사람이 와. 맨날 게임의 구멍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소감 한번 내주시죠. 어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기쁘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우라라. 자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이 별명 이제 사라지는 건가요? 자 게임을 항상 패배했었는데 오늘 그 징크스를 깼습니다. 네. 아 박수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자 오늘 선물 나와주시죠. 뭐지? 선물? 뭐야? 오. 오로지 체리만을 위한 겁니다. 뭐예요? 아 뭐 할 거다. 오 피자다. 아, 잠깐만요. 다들 앉으라고 해주세요. 움직이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나와서 못 봐요. 우와! 지금 먹으라고요, 저희 앞에서? 자, 오로지 체리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게임 우승했잖아요. 우와. 드려야죠. 아, 죄송합니다. 혹시 열어봤어요? 직접 아니요. 열어볼래요? 무슨 피자야? 우와! 우와! 고구마 피자 멤버들이 진짜 좋아요. 저 진짜 맛있겠다. 저 새우 진짜 맛있겠다. 새우 감자말이다. 새우 감자말이. 아 고구마! 아 고구마! 아, 잠깐만요. 침 넘어가서 여기서 들려요. ASMR처럼 지금 들리고 있어요. 자. 체리나. 오늘 체리나. 선물이 체리나. 드시면 돼요. 오. 자 일단은 저 하나 들고. 네. 네. 얘기하면서 봤어요? 일단은 전화 들고 나도 일단 장박 벗어놓을게 일단은 네 혹시 모르니까 저 오늘의 우승자이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뽑아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충분히 뽑아주십시오. 어떡해. 저거 새우 하나만 우와. 자 오늘 사실 우리가 CF 코너도 했지만 정말 체리플스의 피자 CF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노리면서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저는 네. 고구마로. 고구마로 시작을 하겠다. 아, 나도 고구마로 시작할래. 고구마. 피자 양이 되게 많아 보인다. 아, 이거 혼자 못 먹어. 양이 좀 혼자 다 먹을 수 있죠, 이거? 와, 어, 그렇죠. 일단은 네. 한 입 먹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너가 먹으라는 대로 먹을 테니까 나 좀 너의 요구 사항을 다 들을 테니까 먹게. 좀 닦으세요, 네. 네. 아, 아 농담이에요. 어. 어 맛있어요. 그러면은 네. 제가 1등 했으니까 네. 멤버들이랑 다 같이. 어 그냥. 네. 나눠주겠습니까? 아! 네. 아 진짜요? 그럼 미션이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누구 아, 멤버를? 그렇게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어떤 걸 좀 보고 먹을까요? 지원이 언니가 대표로, 대표로. 애교를 해보는 걸로 지원이가 네. 애교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오, 근데 저 애교는 제가 통화를 해야 됩니다. 피디님께서 쳐주셔야 됩니다. 네. 피디님 쳐주셔야 돼요. 네.
딩동댕을 쳐주십시오. 셀로폰으로. 네. 체린 씨에게. 자. 비싸니까 한다. 아. 보통 지현 씨가 애교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애교 근데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본인이 힘들어하는 타입이군요. 애교가 많지만 힘들어하는 타입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애교를 부리는 타입.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이거 팬분들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하이! 큐! 룰리 지원이 피자 먹고 싶어. 잠깐만요. 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네. 아, 나 피자, 고구마 피자 제발 먹고 싶어. 이거 애교가 아니에요. 이건 발음이잖아요. 저희가 피자 이렇게 합시다. 아, 피자 먹고 싶다. 자, 여러분 드세요. 드시죠. 네. 편하게 드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쪽으로 오세요. 체리블 온다고 해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네요. 무릎을 딱 치고 맛있겠다. 제가 체리블 땐 치킨을 못 먹었는데. 여러분 맛있죠? 팩트니스타 있잖아고 늘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말고 네. 늘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MC 자리 같이 함께. 네. MC 불러주세요. 자, 우리 한 조각씩 먹고요. 네, 내려놓고 이거는 선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레미가 신나게 먹고 있네요. 네. 사실 이렇게 녹화하다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녹화하다 먹는 거는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 내려놓고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 뺏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놓으시고 이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윤이 혼자 두 조각 먹었어요. 배고파. 배고파. 진짜요? 배고파. 맛있다. 내 장갑. 그거 내 장갑인데? 혹시 장갑 하나 있을 겁니다. 검은색 장갑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장갑을 이렇게 만들어. 자, 물 드시고 한 다음에 할게요. 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와, 대박. 진짜 맛있다. 서로 입 한번 봐주세요. 고생해. 강아지. 아직 부시고 있어요. 물통 내려놓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갈까요, 우리?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리블과 함께 게임 대박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놀고 심지어 마지막에 먹기까지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오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팩트인스타 함께한 시간 어땠는지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와,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항상 저희가 활동할 때마다 왔었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오게 됐는데 오늘 너무 편하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희 집처럼 정말 솔직한 모습들 오늘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멤버들이. 그래서 다음에도 또 나오겠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곡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네, 곡 홍보도 한번. 곡 저희 무릎을 탁 치고는요.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이 분위기를 즐겨보자라는 곡인데요. 엘리즈를 위하여를 샘플링한 곡으로 정말 중독성 강한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함께하고 있대요. 우리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지원 씨. 저희 세 번째 출연인데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정말 너무 재밌었고 뭔가 세 번째여서 다들 더 편하게 웃으면서 뭔가 긴장하지 않고 이번엔 되게 즐긴 것 같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다들 입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룰렛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늘 룰렛이 많은 짤들을 소유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체리블랙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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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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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멘트가 4개 있는데 그냥 가운데 있는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합시네. 다 똑같이 4개다. 네. 그 몇 개 찍는데 뭐지 이거? 어떤 거지? 2번? 이거 너 어디야? 2번? 2번. 이 친구. 안녕 릴레. 지금은 끝난 거예요? 걸렸어요.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다. 좀만 뒤로. 멘트 힘. 아. 줄대로 아마 쓰면 될 것 같은데. 73.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손을 끌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할까? 네. 어, 내 거. 저희 이따가 찍는 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1, 2, 3, 4 아 이렇게 1, 2, 3, 4? 다 4개씩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안녕. 아, 카메라 춤을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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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는 사전에 잘 받으셨죠? 네. 좀 가볼게요. 하이.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우리 팀 소개 해주고. 아, 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Let's play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의 새로운 도전 체리블렛이 응원합니다. 네, 다음 걸음. 뭐 이런 이랬구나. 그냥 1, 2, 3, 4 이렇게. 네. 1, 2, 3, 아니요, 유주가 1, 2, 아, 3, 1, 2, 3, 4. 아, 네. 바랍니다. 네, 한번 이것도 가볼게요. 하이. 네. 카메라 2 보시고. 네. 가볼게요. 하이. 하나, 둘, 셋. Let's play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팩트 인스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바로 갈게요. 하이. 네. 하나, 둘, 셋. Let's play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두근두근 쿵닥쿵닥 체리블렛과 만나는 시간. 팩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Let's play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두근두근 쿵닥쿵닥 체리블렛과 만나는 시간. 팩트 인스타 채널 고정. 네, 좋습니다. 마지막. 네. 네, 쭉 멘트 가볼게요. 하이. 하나, 둘, 셋. Let's play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한 사람 무릎을 탁 치고 해주자. 죄송합니다. 네, 무릎을 탁 치고 해주 다 같이 한. 네. 하나, 둘, 셋. Let's play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한 사람 무릎을 탁 치고 hands up. 무릎을 다 같이 한번 쳐볼까요? 네. 갑자기 쳤어. 나도. 방향 맞춰볼게요. 여기 이렇게 쳐요. 탁 때 쳐요. 무릎을 탁 치고 hands up. 네,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Let's play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한 사람 무릎을 탁 치고 핸즈업. 네, 좋습니다. 이제 마이크 대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대기 전에 엔딩 팀을
팀이라도 오늘 한 소감 짤막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하시면 말 빼고 해야 돼요? 아니 이거 하고 뗄 거예요. 먼저 하시고 가요.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뭐가 제일 즐거웠나요? 배고파. 배고파가 재밌었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는 게임도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다음에 또 몰래 또 찾아올 테니까요. 팩스 인스 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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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에서 마이크 빼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를 봐. 저기를 봐. 내게로 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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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릎을 탁 치고 왼손 무릎을 탁 치고 왼손